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. 북한이 오늘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달 18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.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해 동해상으로 떨어졌지만 정상각도로 쏘면 일본에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최근 군사 대국화를 선언한 일본은 이번에도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오전 11시 13분과 12시 5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됐습니다. 두 미사일 모두 고각으로 발사됐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보다 사거리가 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의 궤적을 보인 것으로 군은 파악했습니다.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500km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통상 사거리 1000km에서 2500km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는데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북한에서 1200km 떨어진 일본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갑니다.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ICBM 도발 이후 한 달 만입니다.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. 북한의 MRBM 발사는 2017년 2월 북극성 이형 이후 5년 만으로 일본이 이틀 전 적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안보 전략을 개정한댔다는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북한은 통상 도발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도 내놓고 있는데 SRBM 도발은 대남용, ICBM 도발은 대미용으로 여겨집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